완성 맞춤인 음식입니다. 콩갱이 한 솥, 감자떡 한 솥이면 그 추운 겨울에도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둘러앉아 뜨끈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답니다. 특별한 재료도 특별한 비법도 없지만 이웃 간의 소박한 인심이 더해 넉넉해지는 밥상. 그러니 그 맛이야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네. 두부 같아요. 고소한 콩 맛이 싸늘하게 온몸까지 녹여주는 듯합니다. 아주 이쁘게 잘 먹네. 동생이는 투박해 보이지만 깊은 맛이 살아 있습니다. 그 감자 전분 때문에 그런지 쫄깃쫄깃하고. 꽁꽁한 겨울이면 채소가 귀했던 강원도 산골 마을. 산세가 험하고 땅이 척박해 쌀농사를 짓기 힘들었던 강원도에선 감자와 옥수수가 주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곡식들은 겨울의 세찬 바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장 방법에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이, 날 추운데 뭐 하세요? 예, 감자 묻으려고요. 감자요? 예. 감자 땅 속에다 파묻으세요? 예. 아, 이거 땅 얼기 전에 딱 요맘때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예, 땅이 얼마 못 파잖아. 예, 예. 좀 더 깊게 파야 돼요? 예. 으쌰! 이맘때면 이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서늘한 땅이 냉장고 부럽지 않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어디서? 아유, 처음이죠. 근데 어떻게 잘해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세요? 예. 이건 뭐 하실 때 쓰시는 거예요? 감자 밑에다 깔고 감자 묻으려고. 아니, 땅 속에다가? 예. 밑에다가 이렇게. 통풍이 잘 되려면 땅 밑에 짚을 깔아주는 것이 필수인데요. 그 위에 무와 감자를 넣고 묻어줍니다. 이렇게 튼튼히 묻어주면 내년 봄까지 끄떡없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채소를 보관해줄 장소로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짚을 자꾸 자르니 겨울 먹거리 중 시래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짚으로 하나하나 엮은 시래기는 겨울의 귀한 반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라고? 이 무청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무청. 지푸라기. 무청은 지푸라기 오래 엮어서. 예. 응달에다가 달아서 말려가지고요. 예. 이걸 물에다 담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무에서 그냥 잘라가지고. 이래 엮어. 뭐 삶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엮어서. 여기 엮어가지고. 예. 처마 밑에 그냥. 응달에. 말리는 거예요. 응달에다가. 예. 응달에다가 말리는 거는 햇볕에다 말리면 어떻게 되나요? 노랗게 되고. 예. 맛이 없어. 한겨울 비타민 공급에 주 식재료가 되어주었던 시래기. 이렇게 겨울 채비를 끝냈습니다. 아이고, 오셔. 이제 처마 밑에서 매서운 찬바람을 맞아내며 깊은 맛을 선사할 겁니다. 어머니, 그럼 이거 이제 얼마나 두면 다 말라요, 이게? 한 설 밑에까지 말려야지. 마르면 삶아 먹으면 이러지요. 아, 그럼 살짝 말른 다음에 먹는 게 아니라 말리기 전에도 그냥 먹을 수 있죠. 계속 이렇게 빼서 먹으면 되겠네요. 예. 지금은 건강식이 된 시래기. 그 옛날엔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을 수밖에 없던 음식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무청 시래기는 몸을 덥게 해주어 겨울철 요리 재료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감자 옥수수. 아, 그럼 이렇게 강판에 먼저 갈아야 돼요? 그럼. 일손을 거둔 손님에게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어머니. 한번 더 할까?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는데요. 이거 이렇게 두 손을 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바짝 짜야지. 이게 감자 이거 옹심이 해놓으면 쫀득쫀득한 게 맛있고, 이 덜 짜면 물렁물렁한 물이 나오면 맛이 없다니. 그래서 바싹 짜라니. 갈아낸 감자는 꼭 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반죽에 채서 걸은 녹말가루를 합해 잘 섞어 동그랗게 빚어주는데요. 멸치 육수에 반죽을 넣고 끓여내면 됩니다. 그 사이 국간을 구경시켜 주신다는 어머니. 언니 이거 파 이거 겨울에 이렇게 해놓고 드시나 봐요. 네, 이래 놓고 먹으면 아 겨울에 봄에 먹어도 이건 썩지도 안 하고 이게 잘 된다. 더 뽑아 놓고. 언제 뽑아 놓으신 거예요? 가게 날이 추울라 할 때 뽑아. 얼기 전에 뽑아. 얼기 바로 전에 뽑아가지고 네, 광에 이렇게 보관하시는 거예요. 이거 고사리인 것 같은데요? 고사리요. 우리가 뜯어간 거. 이거 봄에 다 해놓으신 거예요? 와, 고사리 그만큼 진짜 애고사리인데 이거? 그만큼 뜯어놓으면 아주. 이거 햇빛에 말리나 봐요? 네, 햇빛에 삶아가지고. 와, 이 고사리 완전 애고사리인데 이거? 이거 잠깐 나왔다 신토불.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토불이. 어머니 곤드레 나물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말리셨어요? 햇빛에 널어놓으면 이게 거짐 이제 물이 다 거짐 이제 말을 하면 자꾸 이렇게 손으로 비벼. 아 완전 말르기 바로 전에? 비벼놓으면 이게 보들보들한 게 이래지면 그래가지고 널어놔가지고는 또 마지막에 가서 바싹 이렇게 말로. 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바싹 말로. 이거 마른 산나물 냄새. 산나물이래요. 치죽을. 치기요? 치. 떡치. 아 치. 예. 치나물. 예. 치나물. 아, 취 줄거리를. 예. 지금 맛있다. 피 아니라 줄거리를 이렇게 또 말려 놓으세요. 잎은 떡 해 먹고 요건 줄기는 말로 갖고 이거 고사리처럼 볶아 먹으면 맛있다. 나물이 지천이었던 봄날부터 이미 겨울철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메밀 농사 지난 거. 메밀. 야. 친기도 해 먹고 메밀 묵도 이건 아직 껍질 벗기기 전인가 봐요. 전인가. 이렇게 국간 가득 겨울철 식재료가 가득 쌓이면 비로소 겨울 준비가 끝납니다. 가족들에게 밥상을 내놓을 어머니의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푹 익혀진 감자 옹심이와 함께 고소한 맛이 일품인 감자 부침개도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이곳에서 평생을 자란 어머니와 아버님. 두 분에게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이건 집 안에서 먹는 것보다 일하고선 밖에서 추운데 뜨끈뜨끈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주로 겨울에 뭐 많이 드셨어요? 뭐 옥수수 달아놨다고 삶아먹고 뭐 먹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광에서 이제 옛날에는 쌀이 없어가지고 옥수수를 그냥 빠서가지고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옥수수 밥 해먹고 좁쌀 밥 해먹고 그런 것만 해먹고 옛날에 옥수수라고 안 그러고 강냉이라고 강냉이 잘강냉이 미강냉이 감자 옹심이 한 그릇에 추억까지 되살아납니다.